활동 계속 응원할게요. 이런 거 갖고 귀엽죠. 네, 너무나 보고 싶었던, 그리웠던 비. 그가 오늘 저녁 7시 대구를 찾았습니다. 와우, 오늘 대구에요? 네, 역시 긴장부터 화려하죠? 금세 대구 월드컵 경기장은 팬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는데요. 공연 3시간 전 비를 만났습니다. 와, 멋있죠? 대구죠? 네. 기다리던 그 B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멋있어요. 멋있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어떤 네. 수명의 변화라도. 아니, 뭐 일은 없었고요. 네. 그냥 다만 영화 때문에 네. 제가 자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무대를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머리를 좀 하려고 했죠. 네. 아니, 오늘 머리가 비슷한가요? 뭐 이렇게 가라앉았는 거죠. 네, 좀, 네. 제가 또 오늘 농담이에요. 이거 몇 시간 후에 방송이죠? 지금이 4시 반이니까요. 아, 그럼 제가 공연하고 있을 때 네. 방송이 되네요. 네, 저희는 B씨의 따끈따끈한 야, 역시 참 연예가 중에는 굉장히 빨라요. 네, 길어진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B. 그래도 그의 매력은 여전한 것 같죠? 잠시 감상해 보실래요? 네, 고난이도 댄스를 선보이는 B. 아,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귀여운 춤도 선보이고요. 파워풀한 댄스. 그리고 이렇게 섹시한 웨이브도 깜짝 선물을 합니다. 오무지 저건 비밖에 할 수 없는 댄스예요. 신발에 스프링을 단 것 같아요. 네. 미씨 콘서트 할 때마다 이제 관객들을 위한 서비스가 한 가지씩 있었어요. 네. 약간의 이 몸 좋으신 거를 네. 보여주신다든지 네. 오늘은 좀 추울 수도 있는데 오늘도 가능한가요? 그쵸. 많이 네. 있죠. 어쨌든 저는 일단 네. 무대 위에 올라가면 네. 제가 아니에요. 누가 들어와요? 이렇게? 그렇죠. 들어와요. 어떤 분이 들어오세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오죠. 그래서 일단 정해 네. 그래서 추운 것도 모르고 네. 더운 것도 모르고 그냥 정말 열심히 하게 되죠. 네. 네, 그렇습니다. 늘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B.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화려한 공연을 보여주는데요. 대구는 데뷔 때부터 인연이 참 많은 도시인데요. 오늘 이렇게 공연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준비됐나? 잘 배웠네요. 잘 배웠어요. 인사들이 할 줄 아세요? 대구, 경상도 이제 지방이니까. 네. 전 딱 하나. 어떤 거요? 내 아들 나와도. 아, 내 아들 나와도. 아, 그 대구 사투리였구나. 그렇죠. 네. 눈이 엄청 높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요? 네. 아니, 이건 좀 짚고 넘어가요. 제가 눈이 높은 게 아니라. 제가 사실 제가 먼저 다가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다가와 주시면 저 바로 걸립니다. 아, 이렇게? 네. 이렇게? 그렇죠. 바로 이렇게 잡힐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저렇게 눈 안 높아요. 네. 저렇게 안 높습니다. 아, 제가 B씨 이상형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무뚝뚝하고 연상녀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옛날에는 뭐라 그럴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누님들 있죠. 예. 보면 굉장히 기대고 싶고 그때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조금씩 이제 한 살 한 살 비록 어린 나이지만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이제 약간 오빠라고 불러주면 약간 살짝 마음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네.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럼 많은 분들과 이 촬영을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들과. 네. 그에서 네. 사실상 말고 그에서 이상형이 좀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아, 네 분이랑 같이 이제 예. 호흡을 맞췄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 보면은 극 중에서의 역할을 따져보면 약간 활발한 성격의 뭐 풀하우스의 송혜교 씨도 너무나 매력적이고 그리고 또 말없이 조용한 이 청순한 면의 뭐 임수정 씨 그 다음에 뭐 신민아 씨도 계시고 또 공유진 씨도 뭐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 다 매력이 있는 거죠. 네. 많이 들으셨어요? 네, 무대에만 오르면 딴 사람이 된다는 비 역시 딴 사람 같습니다. 비씨는 비씨는 한 인물이지만 두 가지의 면이 있어요. 비씨랑 정지윤 씨 굉장히 두 군데 다 탁월하기 때문에 제 안에 비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저희 연기는 볼 수 없을까요? 아 그래서 지금 영화 네 여러분들께 좋은 작품으로 다가가려고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헐리우드 영화를 지금 얘기 중에 있긴 한데 네. 그것 또한 열심히 진행해서 잘 제 걸 만들어야죠.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비의 환상적인 공연은 배구에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멋진 활동 저희도 기대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대구에서 네. 이제 공연하고 있죠. 월드컵 경기장. 우리 집에서 얼마 안 됩니다. 네. 대구, 저도 자주 내려가는데 한 번도 안 따라 내려오시고, 네, 비씨가 가니까, 네, 바로 오시는군요, 얘기가 드디어. 알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아주 솔직한 얘기 많이 들려주시고, 그러셔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그 뭐,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비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박태환 선수, 이렇게 네. 물속에서는 남자답고 이렇게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네. 모습이었는데, 네. 교복을 입은 모습이 그냥 네. 평소에 학생들처럼 네. 수줍어하는 모습도 너무너무 귀엽고, 네. 정말 보는 내내 제가 웃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복을, 참고로 네네. 저는 네. 수영도 배우고 싶고 안 바쁩니다. 네, 우리 박태환 선수가 시합도 있고 많이 바빴어요. 네. 박영민 씨, 전해주시죠. 예. 네. 자, 영화를 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에서 재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고요? 제가 그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더욱더 재밌게 즐기는 방법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평소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 연예계에 소문난 두 분이죠. 정준호 씨, 엄정화 씨를 한강 야경이 바라다 보이는 선상에서 만났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게릴라 데이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소개시켜드리기 전에요. 네. 김유동 씨, 이 팔뚝을 조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다리요? 팔뚝, 예. 아, 놀라실 건데. 예. 살을 보여주셔야죠. 오늘 게릴라 데이트의 주인공의 이상형이 팔뚝이 매력적인 남성이라고 합니다. 아, 보신 바와 같이 김유동 씨는 얼른 가리세요. 이번에도 아니네요. 가리십시오. 자, 최고의 며느리감, 최고의 신부감으로 꼽히는 장윤정 씨, 트로트계의 여왕 장윤정 씨와의 게릴라 데이트. 아, 뭐 제가 취재했지만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예,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김태진 씨 자랑 좀 그만하시고요. 네. 자, 최근에 신장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낸 여운계 씨가 지금 제주도에서 요양 중인데 친한 동료 연예인이죠. 선우용녀 씨 그리고 전원주 씨가 찾아갔습니다. 이제 위로차 찾아간 거겠죠. 저희 카메라가 함께 동행을 했는데요. 여운계 씨 한층 좀 건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이 따스한 가을 햇살. 얼마 전 신장암 수술 소식이 알려져 많은 팬들을 안타깝게 했었습니다. 여운계 씨 현재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제주도에서 요양 중입니다. 그래서 연예가중계가 동료 탤런트 전원주 씨, 선우용녀 씨와 함께 여운계 씨를 만나러 제주도로 직접 갔습니다. 정신이 없어. 그냥 역시. 근데 난 아무리 혼자 있어도 심심할 일이 많고. 난 충분히 언니는 그래. 우리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금방 회복이 되는 거야. 아마 다른 사람 같이 이거 어떡하나 뭐 이런 게 없잖아. 약간 보니까 우리보다 더 잘 먹더라. 더 그냥 세상에 더 잘 먹고 뭐. 진짜 언니 얼굴 더 좋았어.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야 어떻게 다 너 그래.